꾸밀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을까? 바로 요 자리입니다. 스토어 전시관리라는 자리에, 여기 들어가 보면, 스토어 관리, 여기 맨 밑에 있는 게 가장 오래된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름이라던가 그런 거 바꾸는 거고, 팝업창 닫아놓고, 상점의 로고 보통 여기서 정하고, 요거는 아직 못 바꿨네요. 딱한 번만 바꿀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자, 보통 이런 내용들, 개인 도메인이 있는 경우는 도메인을 한번 따는 거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리기로 했었죠. 카페 24 후이즈 도메인을 개인이 갖고 있으면 이름값만 주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길게 뭐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이게 아니라 ozTVshop.com 이렇게 하면 아주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인지하기도 좋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바로 전시 관리의 요 자리가 바로 컴포넌트 관리라는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리 가시게 되면은 공통 관리가 이제 기본으로 나와 있는데 모바일에서도 그다음에 PC에서도 들어갔을 때 여기 이제 해당된 로고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애들을 꾸밀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기본적인 컬러라든가 이런 걸 여기서 세팅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물론 이제 정해진 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그런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컴포넌트 관리라는 건 추가적인 뭔가를 좀요 안에다 넣어볼까? 이런 취지에서 컴포넌트 관리라는 부분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는 뭐 테마 관리, 요거는 아까 이제 컬러 테마 바꾸는 그런 내용인데요. 책의 내용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장면에 간단하게 요 부분에 좀 통합이 된것 같습니다. 공동 관리에 가서 색상을 바꾼다거나. 근데 이제 컴포넌트는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 여기도 약간 중복이 돼요. 스토어 이름. 그래서 여기서 로고를 바꿔줬죠. 로고가 두 종류예요. 그래서 화면의 가운데 쇼핑몰의 가운데 뜨게 하는 이 요소, 그다음에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좀 뜬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안 맞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보시게 되면은 스토어 이름 밑에는 카테고리 메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보통은 등록한 카테고리대로 자동으로 좀 나타납니다. 나타나고요. 프로모션 이미지. 자, 프로모션이라는 건 이제 알리기 위한 뭐 그런 내용이긴 한데, 자, 여기 가이드를 잠깐 좀 눌러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디자인을 뭔가 어디서 가져다가 좀 넣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상점이 너무 썰렁하게 보여서 조금 뭔가 변화를 주는 프로모션 이미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관리하는 부분 가이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프로모션 이미지라고 하면 그 개념이 어디 사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 바로 샵의 로고 밑에 나와 있는 보통 슬라이드 되는 이미지들 말해줍니다. 그리고 요 크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1280 크기를 너비로 높이는 설정하는 거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너비는 꼭 준수를 해야 됩니다. 꼭 이걸 넣어야 될까? 돋보이는 샵을 꾸미기 위해서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디자인을 우리가 못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미리 캔버스가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미리 캔버스는 네이버에 가서 미리 캔버스라고 치셔도 되고,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 중에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그냥 검색해서 치시면 대부분 나와서요. 네이버가, 샵이라면은 여기는 이제 디자인 그런 플랫폼이라는 그런 큰 개념으로 쓸수 있게 한 부분이죠. 당연히 로그인,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5초에 회원가입. 이거는 네이버 회원인 상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웨일로 로그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인 방식에서 네이버만 딱 치셔도 금방 로그인이 되죠. 공적인 장소니까 로그인 유지 안함을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넣어달라는 이미지. 뭐 그림만 줘요. 우리가 알려줄 테니까. 그런 건데 홍보를 안 한다면 너무 아까운 공간을 못 쓰는 거겠죠. 인테리어를 거부한 거랑 비슷한 거니까요. 1280이라는 크기를 고려해서 이름을 뭐로 질까? 프로모션 이미지라는 느낌으로 해서 어차피 이미지니까 요거를 잠시 복사를 하겠습니다. 1280 기억하자. 들어가신 다음에는 뭔가 하나 만들어보는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자, 디자인 만들기. 직접 입력. 1280. 높이는? 높이는 한500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높으면 상품이 안 보여요. 길게 너무 막 만드시면 안 되겠죠. 한500 정도로 반값 정도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디자인 만들기, 아니, 새 디자인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깜빡깜빡. 요 정도의 높이라는 거네요. 충분할까? 1280에 500. 계산하기 쉽게 한번 정해봤고요. 이름이 없죠? 위에 배너가 가끔 뜨니까 닫아보시면 여기다 이름을 쓸 수가 있으니까 얘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모션, 예, 그냥 프로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절기 따라 좀 다른 게 이렇게 돌아가게 할 수 있으시다면, 글쎄요, 뭐 겨울이라고, 지금은 겨울이니까. 여름은 여름 상품, 뭐 이런 거 알리고 싶다면, 자, 프로모션 겨울이라는 이름으로, 언더바 겨울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정해봤고요. 자, 1페이지부터 원한다면, 여기서 원하는, 최대, 10장까지 넣을 수 있다. 10장까지는 좀 무리고요. 3장, 4장. 그렇게 해서 페이지를 넣으시면 되니까. 자, 일단은 미리 캔버스에서 공간을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름 쓴 것도 직접 작업한 거기 때문에 꼭 저장하기를 꼭 이걸 누르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 삽입되는 그 무언가가 좀 필요할 텐데, 아, 뭘 집어넣을까? 예, 좌측에 많은 뭐 요소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글쎄요, 우리 일단은 로고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로고, 텍스트. 예, 텍스트 중에서 일단 글자가 딱 등장하고 관련된 이미지가 뜬다거나. 근데 실제는 이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상품들이나 이런 게 분위기에 맞게 요 자리에 넣어 들어가야지 분위기에 맞겠죠, 그죠? 그건 이제 운영하다가 필요한 요소들을, 자, 지금 뭐 겨울 상품을 위주로 한다거나 자동차 상품, 아니면 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뭐 웰빙, 이런 내용이라고 가정해 보고, 자, 일단은 텍스트 하나를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바꿀 수 있는 거라, 하얀 배경이면 좀 그러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배색을 이미지를 넣으시면 실제는 이제 막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일단 임시로 색상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거기 상품 이름, 상품 종류를 좀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애들이 묶여져 있는 경우는 그룹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이라 슬쩍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그룹 해제, 파워포인트랑 단축키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룹 해제를 누르셔도 직접 풀어줄 수가 있겠고요. 나는 이거를 어느 부분에 쓰겠고, 요거는 좀 넓게 해서 상품에 어울리는, 예, 어떤 문구를 좀 써야 되겠다. 약간 템플릿의 특성만 조금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꾸밀 수가 있습니다. 크기 줄일 때는 모서리 잡고,
자, 글씨 내용은 물론 이제 현재 샵의 분위기에 맞게 겨울철 차량 관리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일단 하나를 넣으면 한두 개 정도를 넣으면 느낌을 아실 테니까요. 자, 일단 틀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잠깐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삽입한 다음에 그 이미지는 뭐 여러분들 뭐 이거 하나로 꼭 승부하기엔 좀뭐 하신 분들은요. 이미지를 이렇게 밀어서도 표현할 수도 있네요. 사진 자리에서 검색을 여러 개가 떠 있을 때는 빈 곳을 찍으시면 좋아요. 자동차라고 검색하다 보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이미지들이 약간 있다. 네, 보셔서 이미지를 그냥 조화롭게 놓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클릭. 예, 뭐 조화롭지 못하면은 이미지 쓰는데 좀 방해가 되겠습니다만, 맨 뒤로 보내기. 자, 근데 이제 이미지들끼리 싸운다면은 느낌은 좀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결국 이제 배색으로 승부를 본 건데, 배색 부분은 좀 계속 보여드리지만, 색깔을 정할 게 없으면, 스포이드를 통해서 가장 적용하기 쉬운 색깔들을 골라주시면 손쉽게 바뀌고요. 현재 이미지가 현재 화면과 글씨 이렇게 중간에 어중간한 경우는 예, 여기 나와 있는 그 효과들 중에 현재 이미지에 그 직접 어떤 일부만 보이게 해주는 그런 처리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따라 하시면 좋겠고, 자, 이미지를 찍고 난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라데이션 마스크라고 있어요. 그라데이션 마스크.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디자인의 수준은 포토샵을 그냥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람의 준한 그런 내용인데, 이 매뉴얼만 숙지하시면은 여러분도 그 포토샵 중급 사용자 정도는 이 매뉴얼로 해줄 수가 있어서, 자, 제가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제가 잠깐 이미지를 찍고 난 다음에 눌러볼게요. 어때요? 일부가 약간 스며든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오, 괜찮은데? 아까 여기 어색했거든요. 오,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느낌이. 그라데이션 마스크. 범위 많이 주면, 적게 주면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범위에 맞게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은 네모로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에다 놓으신 다음에 범위를 최고로 올리거나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봐주세요. 아, 이런 거 아시죠? 동그란 거에도 보이는 건데 이 틀을 여기 범위라고 하는 틀을 조금 올려보다 보면 경계를 좀 뿌옇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포토샵에서는 레이어 마스크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요거를 포토샵에서도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근데 요 정도는 해줄 수가 있네요.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선 형태로 되어 있는 애가 있습니다. 요거는 방향을 여기 돌리는 거에 따라 틀린데 돌리는 거에 따라서 뭐 시계 방향으로 막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오른쪽 여기가 문제야.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죠. 여기 글자와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 이런 경우는 90도 정도에 맞춰주시면, 예, 90도 정도에 맞추면 여기 사이가 자연스럽게 겹치는 것 같습니다. 범위를 올리시거나 내려보시면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 여기. 요 자리가 좀 거시기하다. 예.
그래서 세 가지의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지원해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부가 된 것처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글자와 이미지가 싸우면 안 되거든요. 글자는 주연 아니면 가수고요. 이미지는 그걸 조금 도와주는 연주자들이라든가 조연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미지와 글씨를 상품을 가리고 막그 앞에 글씨가 보이면 안 되겠죠. 상품도 보여주되 은근히 어떤 광고 문구가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수수하게 한번 먼저 저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글들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아, 이거 눌러보고 싶다, 이런 뭔가를 좀 던져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들을 좀 가져다가 쓰실 수도 있겠고요. 현재 우리 샵에 팔리고 있는 상품 중에 바로 이 상품인데, 아, 왜 이렇게 안 팔리는 거야? 왜 이렇게? 아, 물론 이제 팔리면 아주 좋죠. 거기에 등장해야 될것 같은 이미지들을요. 자, 이걸 누가 저한테 찍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담고 싶은 그런 화면을 어느 공간에다 모아보는 거예요. 공간에다가 모아놨다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실질적인 몇 개를 여기다가 좀 보여주면서 샘플로 보여준다거나 그런 방법도 홍보하는 데좀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제 서체에 대해서 좀 물어보신 경우가 있어서 제일 처음부터 좋은 서체를 고르시면 안 바꾸셔도 돼요. 근데 이제 굳이 바꿔야 된다면, 요거 그룹으로 묶은 겁니다. 얘가 그룹인지 아닌지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 아, 너 그룹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너 그룹 맞지?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얘가 좋을지 아직 모르거든요.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몇 번으로 막 뒤로 돌아가기 하는 거는, 약간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일 수도 있어서, 요 견본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룹 풀지 않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애들이 드래그 된 것처럼 나타나거든요. 다시 한번 빈곳 찍어보고, 전체에 더블 클릭. 이게 드래그 된 표시예요. 드래그 된 표시가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위 부분에 보시면, 아, 난이 서체가 마음에 안 들어. 카페 24 당당해체 무료 서체 맞아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 네, 보시면, 약간 유사해 보이는 서체들을 이렇게 찾으셔가지고요.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에 바로 반영하는 거예요. 딱딱한 거 말고 좀 부드러워. 아, 쿠키 런처 어때? 이거 괜찮다. 한번 써볼까? 어디요? 글쎄. 자, 더블 클릭. 예, 지금 글씨가, 예,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자, 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뭘 쓰는 게좀 좋을까.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그룹을 실제 크기에 맞게. 그룹인 애들은 마우스 오른쪽 그룹 해제, 아니면 많이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면 요거 몇 개만 알아놓으세요. 몇 개만 알아놓으시면, 이 저기 그룹 준다고 해서 영어로 G구나, 그룹에 이 컨트롤 시프트 G 파워포인트의 단축키가 똑같다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왜 채가 내려갔지? 여러분이 글씨 쓴 만큼만 들어가는 거라 이걸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잡아 빼시면 이렇게 애들이 오그라들면서 아래줄로 자동으로 내려가는 문단입니다. 엑셀 다루시는 분들 자동으로 줄내림 되는 글씨 생각하시면 돼요. 펼치거나 접히거나.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네. 그래서 상황 봐서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존 걸 버리셔도 되고요.
자, 느낌은 똑같은데 다른 스타일로 해야 되겠다. 페이지 하나 만드세요. 밑에 페이지 초과 이 느낌 그대로 안 생기고 그냥 빈 공간이 생기는데요. 아이고, 언두. 전으로 돌아가기가 이겁니다.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왜? 똑같은 느낌이야. 근데 나는 다른 용품을 소개하려고 해. 자, 이겁니다. 페이지 복제. 새로 하면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 또 그림 가져오고 막, 뿌옇게 해주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오, 요번 거는 저이 아이 버전으로 하자. 보셔서 얘는 지워주고, 이거는 이제 다른 버전으로 꾸미고 싶다면, 제가 알리고 싶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자동차 용품, 이거는 일상생활에 뭐, 웰빙이라든가 운동, 그런 거에 관련된 느낌. 한두 가지 정도만 준비해서 배너가, 커다란 그 프로모션 이미지가, 광고 이미지가 뜨는 걸로 그렇게 꾸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으면 여기는 다른 분위기로 꾸미는데, 요게 아니라 우리는 그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그냥 이 미리 캔버스 안에서 다 해결해요. 사진. 일단 얘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빈 곳을 찍으셔야 됩니다. 아, 이때는 안 보여요. 빈 곳. 저기 자동차 말고, 저기 뭐 운동한다거나 뭐 스포츠라던가, 운동하는 분들이 뭐 글쎄요, 스포츠라고 나오면 나올까요? 스포츠? 엔터. 운동할 때저 와치를 많이 쓰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까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컨셉으로 시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마침 조깅하는 분이 보이네요. 운동하면서 내 심박수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뭐 그런 걸좀 원한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 요가하는 분도 있고요. 클릭만 해주세요. 클릭했고 요 이미지를 똑같은 내용으로 좀 반영하고 싶다. 왜 조금만 바꾸는 방법만 아시게 되면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잠시 저장을 한번 해보겠고요. 중간중간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두 장짜리. 자, 그러면 이제 모양 자체를 뭐, 지금 다른 주제의 이미지를 가져와 봤으니까, 예, 이런 느낌처럼 만들고 싶다. 뭐, 이 둘을 뭐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거좀 없습니다. 없는데, 자, 일단 이 친구가 분위기에 맞게 좀 빠져주고, 느리거나 줄여도 얘 변화는 좀 특별히 없거든요. 꼭 한쪽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는 거는, 너무 한쪽만 보이면 지루하거든요. 어떤 건 상황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개 정도 컨셉, 뭐 가운데 뜨는 그런 느낌도 괜찮으면 그런 것도 괜찮겠죠. 지금은 이미지를 한쪽에다 좀 놔봤고요. 여기 이 둘을 어차피 애들이 없으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애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거 옆에 없으니까. 이제 작업하기 좋게 컨트롤 G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컨트롤 G 위치를 꼭 기억하셨다가요. 이건 이렇게 깔아주자. 그럴까? 컨트롤 시프트 G 그룹 풀기. 예, 따로따로 풀 수도 있으니까 어린이 용품 뭐 다양한 거 파시는 분들한테는 자 운동하는 분 글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쪽에서 뛰게 하고 사진 찍은 건데. 아니, 저, 거꾸로 있잖아요. 이분이 이쪽, 그렇게 좀 처리하고 싶다. 여기가 남으니까, 이걸 적당한 크기로 늘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게 있네요. 반전이라고 있네요. 반전. 이 반전을 딱 누르고 좌우 반전을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반대쪽으로 뛰고 있죠? 지금도 제가 눌러볼까요? 저기 이쪽으로 뛰시고,
여기다가는 이제 풀숲 써 있으니까 어색하니까 제가 바꾸겠다. 예, 됐고요. 이거는 맨 뒤에 있어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이거 파워포인트랑 단축키가 똑같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오른쪽 한 다음에 뭐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요 단축키가 IBM에서는 파워포인트와 포토샵 이런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맨 뒤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넓게 좀 보여주되 이것도 분위기를 아까랑 비슷하게요. 하나만 하시면 느낌은 그냥 나와요. 배경. 요거 딱 찍고 그 무엇이냐. 그쵸. 칙칙한 차안보다는 이런 느낌이 좀 나니까. 그 나머지는 또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얘를 누르고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그라데이션 마스크. 그냥 기본으로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으로 이런 느낌? 아니, 아까 옆에서 한거 그것도 멋있던데. 아, 그게 이거였잖아. 아, 요거. 이렇게 눌러주고, 범위는 방향을 이렇게 굴려보시다 보면은 이 측면에 어울리는 부분이 거의 딱 정해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90도, 928, 93, 27, 270? 270 정도 되면 요 정도. 90도 각도로 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90도 각도로 해서 생각하시면 범위를 좀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심심치 않게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주고요. 아, 이게 걸리적거리면 좀 신경 쓰이거든요. 네, 걸리적거리면 신경 쓰이는 경우는 뭐 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상품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싫은 경우는 잠그거나 그러면 절대 안 움직여요. 뒤로 돌아가서 어쨌든 잠그기라는 걸 누르게 되면 안 움직인다고요. 근데 선택은 돼요. 이것도 포토샵의 레이어랑 개념이 좀 비슷한데요. 잠금 해제 누르면 얼마든지 풀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배경으로 만들게 하면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꽉 차게 배경이 보이네요. 배경은 꽉 차게 보입니다. 배경은 고려하고 쉽지 않다. 근데 지금 느낌이 괜찮으시면, 아유, 왜 이렇게 안 움직일까? 예. 마우스 오른쪽, 사진 빼내기. 예. 방금 전에 하신 경우는 뒤로 돌아가기를 누르시는 게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돌아갔네요. 그냥 잠그는 게 낫겠다. 예. 마우스 오른쪽. 잠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뭘 말하는지 여기다가 써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집어넣어 보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얘가 맨 뒤로 가야 되겠는데요. 잠금 해제한 다음에 맨 뒤로 보내기. 오케이. 그래야지 방해가 안 되겠죠? 잠금. 됐네요. 요거는 뭘 말하는 거냐? 제가 팔고 있는 뭐 카테고리 중에 운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뭐 이렇게 하자면 많이 주력 상품인 카테고리에 맞게 이런 이미지를 많이 준비하시는 게 원래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왜 카테고리 노출된 거 보이시죠? 많은 걸 팔고 있네요. 생활 건강, 가구 인테리어. 자, 그러면 이제 준비 거기서 가이드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기 이 사람들이 가이드를 요구했던 대로 요구했던 크기에 맞게 일단은 작업을 했습니다. 1280짜리로. 잘 적용되는지 가이드 믿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은 어떤 느낌이 되는지 좀 알아보면서 조금 어색하면 디자인 요소를 좀 반영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그냥 한 방에 승부하지 말고, 처리를 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미지를 샘플로 한번, 예, 프로모션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예요, 임시. 자, 저장했다.
다운로드, JPG. 예, 이미지는 JPG가 좀 가볍고 빨리빨리 뜹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페이지, 일단 모든 페이지는 한꺼번에 압축 파일로 주더라고요. 여기가 그럴까? 아니면 하나만 샘플로 봐서 하나만 다운받아서 느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스트해 보는 거니까요. 선택 완료. 빠른 다운로드. 이렇게 하면 한 장이 여러분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웨일 브라우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 저장을 누르신다거나 하시면 이름을 바꾸거나 폴더 지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냥 특별한 데다 넣지 않겠다. 나는 사진방에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난 써야 되겠다. 여기다가 이제 쇼핑몰 광고 아니면 뭐 아까 프로모션이라고 했으니까 프로모션 이름은 그냥 이대로 쓸래? 어크로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잘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어디 저장은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 자리에, 프로모션 자리에, 이분들이 요구했던 내용대로 이미지가 1280에, 뭐, 높이는 특별히 지정이 안돼 있어서 500 그대로 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요 이미지를 스토어 센터에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가이드는 보셨죠? 예. 10장까지 가이드 내용대로 하면 사이즈 맞죠? 맞습니다. 1280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올리면 되겠네. 자, 모바일. 그런데 이건 뭐지? 권장 사이즈. JPG 받았어요. 두 개를 따로따로. PC와 모바일에서 동시에 매출을 원하신다면은 자, PC 이미지. 아까 1280에 500이라고 지정했던 거는 가이드를 보고 했는데 권장 사이즈가 1920에 요거는 제가 조금 크게 했네요. 근데 이거는 의외로 넓어졌는데요. 자, 일단 등록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PC입니다. PC. 자, 10개까지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한 2개 정도만 돌리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찾아보기. 권장 사이즈. 파일 용량은 2000KB 넘지 않게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장돼 있던 공간이 여기 있었으니까 이걸 찾아서 당당하게 더블 클릭. 아니, 가이드에 나왔던 그 크기는 대체 뭐야? 권장 사이즈보다 작은 이미지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가이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PC는 얼마? 모바일은 얼마? 이렇게 써 있으면 진짜 좋은데, 1920? 400? 실제 올라가다 보니까 실전에서 약간 틀리게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가이드를 좀 제대로 좀 해주시지. 누르고 조금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라고? 1920? 모니터 해상도를 말하는 꽉 차는 이미지 같습니다. 알고 들어갔는데 틀리게 반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적용을 눌러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춰드릴까요? 그냥 저기 화면 맞춰줘. 아, 네가 알아서 자동으로. 예. 넓은데? 넓네요. 비율에 맞게. 공간이 남았다. 의외로 남아서 이 이미지가. 예, 아우. 진작 그렇게 이거는 왜안 움직이지? 네가 잠궜잖아. 아하. 잠금 해제. 네, 범위를 넘어가더라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 애매하네요. 자, 이제 제대로 맞춰진 건지 모르겠는데 잠금 단축키는 컨트롤 L이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누르면서 L. 오케이.
여기 이미지를 뭐 넣을 만한 이미지가 있으면 요런데 이렇게 보여주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를 해준다는데. 자, 모서리를 잡고 적당한 폭에 맞게 맞춰보죠. 바짝 붙이지 마시고요. 바짝 붙이면 잘린 것 같으니까 약간의 여백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고요. 이제 지금 한게 세팅된 내용으로 더 이상 많은 손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뭐 그래, 됐어. 컨트롤 G 그룹 좋아. 여기는 이제 어떤 이미지를 써야 될지 아니까. 변경 사항이 있다. 저장해라. 알았어. 자, 이제 문제는 없겠지.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다운로드를 눌러보겠습니다. 꼭 테스트한 다음에 누르셔야 돼요. JPG. 한 장으로 합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퉁, 웹툰처럼 나오니까. 그래, 모든 페이지. 선택 완료. 빠른 다운로드. 다른 이름 저장. 위치는 아까 이게 어디다 뭘 넣는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 사진 폴더에 프로모션 자리 가서 압축 파일로 두 번째 받는 거라 괄호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시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저장. 이제는 이제 틀자나 안 맞겠죠, 뭐. 자, 폴더에서 열어서 테스트는 지워버리고 압축 파일 풀줄 아시죠? 그래서 그냥 풀기. 그냥 엔터. 예, 여기 두 장을 거기다가 순수하게 올리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없길 바라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휴, 군말 없이 보여주는데? 자, 적용되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보이시죠? 요거예요, 요거. 아, 남들 요런 거 하는데 나도 할 수가 있겠네. 더 넣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PC 이미지. 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제 수정 보이고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URL 상품 URL 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 추가. 내가 지금 현재 올려놔 있는 상품 중에 자동차 청소기, 차량용 청소기, 상품 등록. 예. 그래서 요 이미지의 링크가 좀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지 넣고 추가하기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얘도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두 번째 이미지가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이구 이거 복잡한데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제목은 좀 빠져 있어서 그런데 두 번째 이미지도 등록 제목을 쓰라는 대로 한번 써야 될것 같습니다. 요구 내용대로 한번 넣어줘야 되니까요. 적용. 다음 스포츠 용품 틱.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자,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개념을 반영해서 넣고 있는데, 자, 여기 이미지들이 좀 많이 있으시면은요, 여기 심심한 공간이 있죠. 예, 한번 구경해 보시죠. 여기는 심심하지 않아요. 뭐 요런 그렇죠. 요런 데는 좀 심심한 내용이 드니까 여기 준비하셨던 이미지를 좀 참고로 넣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른 쇼핑몰들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11번가 쿠팡 네이버 쇼핑 어디든 가서 아 배너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아신다면은 약간 퀄리티가 수준 높게 좀 표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공유해 놨던 요 자리 가서 뭐 지금 저도 눌러볼게요. 똑같이 밑에 더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복제를 해서 한번. JPG 나는 이것만 바꿀 거야. 이것만 다시 줘봐. 선택 완료. JPG로 다운로드. 다른 이름 이거 수정. 저장. 자, 그러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내용이 야, 저렇게 하는 게 더 보기가 좋지 않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수정에 가서 이 담담하게 보였던 애를 수정 버전으로 좀 바꿔보고 난 다음에 적용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뭐 전체 적용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됐다고 하네요. 지금 보고 있는 여기를 볼까 하겠습니다.